서울 최초의 빵집으로 알려진 그 태극당 빵집이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메일로 그 이 빵집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전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광고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내용인데요. 제가 그 기사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태극당 빵집이 이제 한때는 굉장히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막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았는데 그 창업주의 손자가 운영을 맡으면서 다시 옛날의 그 명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요지의 내용인데 그 제가 주목한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침체에 빠졌던 그 빵집이 회복하게 된 그 출발이 바로 그 창업주의 손자가 이 침체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이 침체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 손자 입장에서는 그 할아버지가 만든 그 빵집이 늘 막 그냥 손님이 북적거리고 늘 잘되고 그런 것으로 늘 생각을 했는데 2012년도에 그 손자가 그 빵집 카운트를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 빵집의 그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비가 오면은 빵집 전체 매출이 뭐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그런 날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카페 매출이 그 제로인 날도 있었다는 게,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늘 이 할아버지가 만든 이 태극당 빵집은 항상 손님으로 붐비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손자가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뭐 이 잘못하면은 이게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충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 가게를 이제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 머릿속에서는 온통 자기가 그 카운트 볼 때에 느꼈던 그 위기감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손자의 위기감을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안 그러면 태극당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 그 손자가 경영을 맡으면서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하고 또 젊은 고객을 잡기 위해 가지고 커피 맛을 새롭게 하고 또 핵심 메뉴를 개발하고 또 브랜드도 바꾸고 다 바꾼 거예요. 저는 그 태극당 건물 벽에 이런 구호가 있다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스 1946년.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태극당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 지난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침체 상태예요. 영적으로 침체고 성장도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늘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보니까 저는 그 빵집 손자가 가졌던 그 침체에 대한 자각, 이 절박함, 이러다가는 이게 문 닫을 수도 있겠네, 망할 수도 있겠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이 출발이 됐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바꾸었는데 그 바꾸게 된 포인트를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은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질은 바뀔 수가 없지만 본질 빼고는 비본질적인 모든 걸 다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접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예수 믿은 저 같은 이런 모태신앙과 또 중직자들, 우리 모두가 다 이 굳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관행들과 이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바꾸어야 되는 이런 절박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던 그 당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빵집 손자와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그 등장인물이 가진 절박함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왜 떡 세 덩이를 구하는가니까 여행 중에 지금 자기를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대접할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떡 세 덩이를 구하고 있는데 이 밤중에 찾아갔다는 게 뭘 표현하기 위한 내용일까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면이고 뭐고 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빵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우리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을 거기다가 이제 주시는데요, 그 다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절박함, 간절함, 체면을 뛰어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교회하고 또 산호세에 있는 한 교회의 그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번 집회는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만 되는 집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라스베가스의 그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이 송림중고등학교 학교를 빌리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원했는데요, 뭐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임 목사인 저는 목회 경험이 하나도 없는 42살짜리 아주 젊은 목사고, 뭐 성도들 다 해봐야 그때 30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임대료라도 제대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송림중고등학교를 빌릴 확률은 이거는 거의 0%예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한국 방문을 오셔가지고 나 좀 만나자 그러고 오셔가지고는 이제 저 당신 교회에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가겠다 그랬죠. 빚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번에 미국 집회를 갔었는데요, 사실은 뭐 연초에 그 자리를 비우는 게 저한테도 큰 부담이었고, 그러나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난 빚 갚으러 가야 된다,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번에 뭐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충전이 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 라스베가스라는 지역은 그 한국 교민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들 이제 그 성도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저를 초청한 라스베가스의 그 교회도요, 성도님들이 한 8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놀랍게도 300명이 넘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막 은혜 받고 싶어서 내 교회고 남의 교회고 상관하지 않고 막 모여든 거예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그 샌디에고라는 지역에서 부부가 막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아예 이쪽으로 먼 이 라스베가스로 와가지고 3일 동안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렇게 집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건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산호세 교회에서의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게요,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성도님들이, 그 어떤 성도님은요 앞자리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말씀은 앞에서 와서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4시, 오후 4시쯤부터 와서 앉아서, 그것도 그 중학교 다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녁도 굶고 막 그런 분이 막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그 산호세 교회는 본당이 뭐 굉장히 큰 교회인데 7시 반 집회인데 6시 반에 벌써 다 만석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회 내내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교민들이 막 얼마나 지금 목마른지 모른다고 막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분이 많다고 막 그 얘기를 계속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에게는 그 강청하는 그 떡 세 덩이가 지금 절실히 필요해서 강청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랑과 같은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뭐 아무리 좋은 걸 다 갖춘 교회라고 해도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교회라면 그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그 무서운 책망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전 두려운 거예요. 그 80명밖에 모이지 않고 교민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갈급해. 또 어떤 교회는 뭐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갖춘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갈급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처럼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갖춘 게 다 많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그 갈급함이 없다면은 이 주님 보시기에 분당 우리 교회는 눈먼 교회라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내면에 이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걸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갈급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이 무엇에 갈급하느냐,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막 그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하여 막 밤중에도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막 이제 구하라 찾으라 막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께 내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때를 쓰라, 강청을 해라, 아버지 이기는 아들 이기는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막 구하면 얻을 수 있다, 매달려라, 야곱 봐라, 막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막 끝끝내 막 이겨가지고 원하는 거 얻어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 불경한 해석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손에 그 떡 얻어내기 위하여 막 집요하게 매달려가지고 그거 뜯어내는 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의 강청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 전후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의 그 요청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의 요청에 대하여 주님이 주기도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을 주시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서의 이 간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간청에 대한 내용의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13절이 그 주님 간청 기도의 중요성을 비유로 드신 그 모든 것의 그 마무리예요. 결론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구현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그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떡 세 덩이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기 위하여 강청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내가 의도하는 그 무엇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혼란하고 혼미한 거예요. 왜? 주님이 샘플로 주신 기도문은 온데간데 없고 내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막 하나님을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꼭 무슨 내가 부리는 하수인처럼 취급하는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뭘 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께 무엇을 간청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청할 것입니까? 첫째로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을 놓고 간청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본문 1절에 그 제자의 요청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그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무슨 부연의 그 부탁을 드립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이거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각 공동체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는 그 요한과 더불어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명을 놓고 정체성을 놓고 구하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쉐모네 에스레라고 부르는 18개 기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가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을 놓고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녹아 있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주기도문에는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절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2절 앞부분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 뭘 의미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예요. 더군다나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입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원수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뭘 구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막 교회가 규모가 아무리 크고 막 목사가 뭐 아무리 달변가를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설교자인 목사가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이 친밀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감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이 인티머시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엿새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내 마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요수아 1장에 보면은 그 유능한 지도자 모세는 죽고 아무 경험이 없는 애송이 같은 젊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점에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요, 자,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이 부분을 세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보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8절. 그때의 모세가 저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떡 세덩이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엄청난 어떤 명예를 누리는 거? 모세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돼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가 되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자분 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자. 우리가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여성도들을 보고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무엇에 목말라 계세요? 모세처럼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경험해야 돼. 모세처럼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모든 걸 다 들어주마. 그랬을 때 모세처럼 저에게 딴 거 말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원래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가 지금 이게 지금 너무 건조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해야 되느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기도하고 계십니까? 온통 땅의 것에만 지금 몰두해가지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관심 없고 기도 응답이나 해달라고. 기도 응답이나. 그럼 못된 자식들 뭐라고 그 아빠가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아빠 다 거두절미하고 돈 달라고요, 돈.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아니냐고요. 누군가가 그 우루과이의 그 어느 성당 벽에다 이런 기도문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빗대가지고 이제 그 경종의 그 글인데요,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이걸 따옴표하고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또 따옴표에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또 아버지라는 데 따옴표를 하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뒤에도 쭉 열거가 되는데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대목이 부끄러운 게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 집회를 위해서 이제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어쩌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 딱 갔더니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다 들어가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앞에 있는 직원한테 아니 이게 손님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이 이제 이렇게 뭐 컴퓨터를 만지고 하더니 저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복음은 그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지금 비행기가 만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막 평화가 물밀듯 밀려오는데요, 기분이 좋아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비즈니스석 타면은 누워서 안 되는데 비즈니스석 타면은 라면도 막 끓여준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직원 앞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렇게 그 감추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카운트에서 일이 다 끝나고 막 바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 여보 그러면서 막 비즈니스석으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비즈니스에서 막 라면도 주는데 누워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쪽이 또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 아이스크림 준다는데 그거 잘 챙겨서 드세요 그러면서 그 2등석에서 주는 그 하겐다츠 아이스크림 그 챙겨서 드시라 그러고 막 그래서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1시간 가까이 막 너무너무 기뻤는데 정신이 좀 차려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그때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광야를 걸어가든 옥토를 걸어가든 주님과의 동행, 임재 이거를 굉장히 묵상을 했는데 그 여직원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고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순간 임재고 뭐고 관심도 없고 누워서 간다는 생각 때문에 막 좋아 죽겠더라고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진짜 누워서 갔거든요. 누워서 가는 내내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올 때도 이래야 되는데. 제가 우리 딸한테 그 문자를 나중에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아빠가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지 나도 몰랐다.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가고 누워서 가고 사람들에게 설교 잘한다고 인정받고 교회 큰 것 때문에 이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는 존재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청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간청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간청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간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이 13절이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주님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셔서 삶의 지침으로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걸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할 실력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방금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땅의 것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니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 더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그 다음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깨달음도 중요한데 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에다가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는,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깨달음은 많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건 옳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전무후무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분당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그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 갖추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목마르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으로 갈증을 느끼고 계세요? 심지어는 말씀의 깨달음까지 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그런 목마름이 없다면 태극당 그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오픈한 이 가게는 항상 잘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가 위기감, 이러다가 이게 문 닫을 수도 있겠네. 그 위기감에서부터 그 태극당이라는 그 가게가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목숨 걸고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슨 목마름?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거 얻어내리는 데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쯤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책자를 다 받으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그리고 그 밑에 오직 주님을 열망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성령 충만을 구하라 했을 때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전 교회적으로 우리가 21일 동안에 3주 동안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토미 테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리고 갈급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굶주림, 당신을 갈급히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21일 동안에 전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목말라 찾는, 갈급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서 좋은 교회. 이 응답 받아가지고 이번에 집을 샀다, 이 응답 받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애가 공부도 못하니 좋은 대학 갔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목말라 구하는 교회.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모세처럼 저는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 매일 성경을 갖고 하던 큐티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요한복음 1장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 읽어가면 묵상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그 목마름을 기도로 고백하시고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목마름을 기도로 고백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일날 금식에 대한 기도를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3월 1일 전 순장님과 수련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목마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래전에 어떤 교역자가 저에게 강의 하나를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이것도 신기해요. 아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 보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제가 이걸 봤네요. 얼마나 많은 느낌, 깨달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수님이 강의한 동영상인데요, 그 강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사막이나 오지를 레이싱하는 그 모험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대요. 그 모험가는요,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 사막을 막 수백 킬로 횡단하는 그런 모험가래요. 그 교수님이 그 모험가에게 물었답니다. 사막에서는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무엇으로 죽나요? 이 질문할 때는 뭐 정갈에 물려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이 주로 뭘로 죽느냐? 탈수로 죽는다, 탈수. 그 이상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통에, 물통에 물이 있는데 왜 탈수로 죽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모험가가 덧붙여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물이 있는데 탈수로 죽느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사막이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건조하지 않습니까? 막 한 45도까지 오르고 그러니까요, 막 너무너무 장렬하는 태양에 건조하니까요, 이 땀이 흐르면은 바로바로 말라버린대요. 우리가 여름에 막 땀 흘리고 하면은 이거 물로 보충해야 되겠네, 자각이 되는데요, 사막을 횡단할 때는 땀이 안 나니까 바로바로 식으니까 인식을 못 한다는 게, 지금 사실은 몸에서 지금 많이 땀으로 배출돼서 탈수가 일어나는데 못 느낀다,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모험가에게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막에서 목마름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목마른 거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보폭을 따라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걷고 나면 마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게 곧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바로바로 우리의 땀을 다 지금 증발시켜버려가지고 느낌이 없어요. 이게 지금 건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따라 물을 마셔줘야 된다면,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전 교회적으로 선포할 때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내가 너무 무뎌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3주간 21일 동안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선포될 금식과 더불어서 한번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영혼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내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전 교회적으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